자, 64번 주택 저당 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MPT에서는 이체 증권이죠. 자, 이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이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명칭이 붙은 게 바로 뭐죠? 이체 증권이죠. 증권은 딱 하나밖에 없죠? MPTS.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S가 증권인데, 그래서 이 발행기관은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MPTS를 우린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지분을 매각하면은 그 지분에 관련된 위험,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이 누구한테 간다? 전부 투자자에게. 그 지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과 뭐가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 이 지분이 전부 투자자에게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위험도 2죠. 2번, MBB의 투자자가 나오는데, 자, MBB는 뭐죠? 채권이죠. 자,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이때 발행 기관은 채권을 발행했어요. 자, MBB,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했는데, 이거 채권, 요 본드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죠. 자,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마다 지급하는데, 자, 채권을 발행할 때는 어떻게 투자자든 이 채권을 살때 안전성이 있어야 사겠죠. 그래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발행 기관은 주택, 이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요. 이런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누가 보유한다? 발행기관. 투자자가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2번, 정답. 그리고 또 발행기관이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해요. 그래서 투자자는 MBB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다. MBB가 수익률은 가장 낮다. 2번 정답.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미출,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트렌치가 나오면은요, CMO고. 자, 4번에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하면은 발행기관은 이 원리금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또 이체. 받자마자 이체를 시켜주는 무슨 거죠? 이체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죠. 그러니까 받자마자 이체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뭐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또 발행기관은 또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또 담보로 해서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또 뭐를 발행했다? 채권,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MBB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이 서로 뭐가 됐다? 혼합한 MBS가 MPTB. MPTB,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의 설명, 4번 설명입니다. 4번은, 5번은 CMO도 뭐죠? 다계층 저당 채권인데 MPTB와 구조상 동일하죠. 구조상 동일합니다. 왜? MPTB를 확대해서 나타냈잖아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요건을 만족시켜주고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죠. 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투자자 부담이에요.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 부담.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는 짝꿍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올해 출제 예상이 되죠. 리츠. 옳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1번 정답. 그리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인데 뒤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30억이 아니라 50억 원. 그 기업 구조조정도 50억 원인데 자기 관리는 얼마? 70억 원. 자, 여러분 설립 자본금 제6조, 제10조 최저 자본금 꼭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 회사고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입니다. 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을 들죠.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금을 둘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제11조에 이에 나와 있죠. 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없다는 게 틀렸죠. 있다. 뭐죠? 자기 자본의 몇 배? 두 배.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자본의 두 배 이내를 원칙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자, 66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다. 맞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주식회사니까 자 현물 출제인 설립이 가능하다. 뒤에 쉼표 뒤에가 틀렸어요.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제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오, 2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관리도 그렇고 기업 구조조정도 위탁을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 4번은 뭐죠? 자산의 구성에 대한 조문이 나왔죠. 자산의 구성에 대한 조문.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67번. 올해 또 출제 예상되는 또 뭐죠? 67번, 8번. 올해 출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금융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이죠. 우리 약어로 PF라고 합니다. 자,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프로젝트 시행에서는 스폰서인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설립된다. 독립된 밑줄. 자, 사업주는 스폰서예요. 사업주인 이 스폰서인데 사업주는 우리는 출자를 통해서 이 특수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죠. 이 특수법인인데 이 특수법인이 바로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회사를 설립하죠. 이 시행회사는 뭐죠? 사업주와는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 독립됐으니까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특정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나오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하죠?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부채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합니다. 그래서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부채 금융에 의존을 하고요. 프로젝트 사업성과 뭐를?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제공되는 금융이에요. 금융기관 대출자의 위험이 높죠. 높기 때문에 뭐가 돼? 높기 때문에 PF에 높으니까 금융기관은 차익금리를 우리는 일반 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보통 한 3배 정도 높아요. 여기 높아요. 2번 맞고 3번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죠.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미래의 수익성이잖아요.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수익성이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에 뭘 본다? 재원으로 보죠.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채권 확보도 관련 자산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맞는 짐은. 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여기서. 자, 여러분,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의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 관리 계좌인데 여기서 뭐를? 우리는 자금을 관리한다.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행에서나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우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을 못하면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주가 충분한 담보 여력이 있으면 사업주 자산이 담보, 사업주 자산 담보 아니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자, 보증을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일정 부분 보증하면은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죠.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은 비소급 금융을 원칙. 5번 정답이고 68번 프로젝트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자, 보증을 하지 않으면요, 제한소급 금융이 없어요. 자, 보증을 하지 않으면 제한소급 금융이 없다. 자, 기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어떻게 돼? 법인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스 기계 장비 등을 니스로 활용할 경우에는 니스 사용료를 뭘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 맡고 니은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여러분 과거에 대차대조표거든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뀐 거예요. 용어가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업주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누구로? 프로젝트 시행에서 부채로 발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뭐죠? 여러분 사업주 그 니은에 니은과 관련해서 사업주는 자신의 장부의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 니은과 관련된 겁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건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에요. 니은과 관련돼 있고 디귿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은 반면 그래서 대출 이자를 뭐 한다? 높게 할 수 있다. 디귿 맞고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 비소극 금융 원칙. 네 번째는 비소극 금융이에요. 네 짐은 다 맞습니다. 5번 정답. 이런 문제 출제되면 잘 틀려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니츠와 PF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69번.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에는 도시의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수요 요인을 분석합니다. 자, 모든이 중요하죠. 자,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이죠. 모든. 모든 부동산의 수요.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이죠. 자,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 나타나요. 시장 분석. 요거는 모든이 아니라 요거는 뭐죠? 특정.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 특정이 포인트. 3번. 이제 여러분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용어가 아니다. 우리 시험에는 뭘 많이 출제한다? 시장성 분석을 많이 내요. 시장성 분석은요, 시장성은 뭐야? 여러분, 분양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시험에는 꼭 이 질문이 뜨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보면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요 질문을 꼭 뜨게 나오죠.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뭐죠? 특정 부지 자체와 그것의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돼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 분석하는 거거든요. 요거 3번은 시장성 분석이야. 시장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 3번 정답. 타당성 분석은 자,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성공적 미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건데 성공적이란 말이 있죠? 성공적 밑줄 그어서 이 성공적이란 말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게 성공적이란 말이에요. 맞는 질문이고 자 투자 분석이란 대상 토지나 계량물의 여러 가지 이용 대안 중에서도 최고 최선의 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투자 분석.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해서 투자 여부를 뭐 한다? 결정을 하죠. 이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뭘로 본다? 시장 분석으로 보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고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인데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요. 선행 분석에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뭐다? 후행 분석. 그래서 특정
개발 사업이, 특정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시장 분석이라면, 특정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경제성 분석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70번.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죠. 자, 여러분 다 월포드의 견해인데, 여러분 월포드의 요거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또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뭐 위험.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내포되는데, 이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크게 세 가지. 법률적 위험, 이거 계속 출제하죠.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시험에 나오는 용어. 시장 위험, 올해도 월포드 견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 지구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이죠. 자, 특히 공법적 측면에서는 지역 지구제와 같은 뭐죠? 토지 이용 규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예, 사법적 측면에서는 뭐가?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관계. 그러니까 명확해야겠죠. 자, 두 번째,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된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 이 시장 위험인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이 시장 위험이죠. 자, 경기 침체로 뭐 공실률이 증가한다, 이것도 시장 위험이에요. 자,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연장,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비용상의 위험은 더 커진다. 1번 정답. 71번. 부동산 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시장 분석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 공급 상호관계가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시장성이 떴어요. 시장성.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이죠. 현재나 미래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과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분양 가능성 보는 거죠. 분양될 수 있는 가격, 개발 적정 규모 등의 예측을 하는 것, 시장성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장성 분석에서는 또 뭐가 이루어진다?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냐, 소비되는 비율을 분석한 게 흡수율 분석인데,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건데,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뭐를?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게 목적이죠. 미래의 흡수를 예측,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 동향, 지역 인구, 소득, 고용 등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의 시장 분석은 속성상
지리적, 공간적 범위에 국한. 이런 분석 대상 지역 범위를 국한해요. 국한되지 않으면 하나가 틀렸어요. 국한되고 대상 개발 사업의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 경쟁력 분석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분석한다는 얘기죠. 경쟁력 분석만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틀린 질문 4번 정답. 경제성 분석이 나왔네요. 뭐죠?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에 뭐를 분석하는 거? 수익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거. 5번 맞는 질문입니다. 72번 틀린 거. 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물리적,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 지구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번 법률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 조건을 분석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와 개발 규모를 판단하는 과정도 맞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익, 시장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과정. 여러분,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요 세 가지 타당성 분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네 번째, 민감도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 주요 변수 뭐다? 독립 변수야. 주요 변수는 독립 변수. 초기 투입값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 수익성은 종속 변수.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뭐로? 회기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바로 민감도 분석. 회기 모형 가지고 분석하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나왔습니다. 자, 5번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 5번은 예, 투자 분 투자 결정 분석에 하라. 인근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 7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성이 나왔어요.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자, 밑줄은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지문이 뜨면은 시장성 분석, 시장성입니다. 1번 맞는 지문. 택지화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 동그라미, 재분배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환지 방식이다.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우리가 개발 방식의 분류 보면은 환지 방식, 수용, 매수 방식이죠. 그리고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용한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이쪽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올해 시험.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재분배한다. 매각이 아니다. 매각이 아니다. 3번 순서대로 잘 가야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건설까지가 빌드 B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요거 operate O가 나와야 돼. 그리고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이전 transfer T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BOT 올해 중에 작년에 BTO, BTL 나오고 재작년은 BTL 나오고 그 다음에 또 BTO 나오고 하여튼 올해도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 여러분 북한의 도로라든지 철도 사업하면 국가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야 되니까 이런 용어 중요하죠. 민간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 들 것 같아요? 북한 철도 도로 이거 다시 이제 확장 재공사하는데 많이 들죠? 우리 나만 보면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단지 어떻게 돼? 예?
먼저 돈을 받는 게 중요해서 내년 1년치 뭐만 복구 약간 하는 거, 타당성 조사하는 비용만 3천억 축인데 몇십 조 들어요, 기본으로. 그걸 몇 년간에 몇십 조 든다 하면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지. 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번에 내년에 설계 용역 그것만 탁 올려놓은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예산 따오면 나중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도 광명에 그린벨트 많은데 그린벨트 풀리겠죠, 이번에. 예? 뭐 다른데 안 한다고 하면 이제 할 곳이 없어. 뭐, 예? 시흥도 안 된다고 하고, 부천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뭐 광명밖에 더 있겠을까? 예? 과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주변 안 되니까 광명밖에 없죠. 오늘 발표할 때 잘하면, 오늘 발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풀릴 건 여기 광명밖에 없을 것 같아. 예? 풀리면 좋지 뭐. 개발이 되니까. 풀리면 좋지 뭐. 집값이 왜 떨어져? 광명이 서울인데. 광명은 경기도 아니야. 서울이지. 02야, 02. 03일이 아니고. 자, 7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저 거기에 5번이 4번이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도시 요거는 요 5번도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업을 나왔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 개발업. 작년에 그 개념을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는. 자, 작년 시험에는 뭐가 나왔다? 작년 시험에는 부동산 개발업을 물었어. 부동산 개발업, 아까 뭐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 요걸 출제를 했고요. 그럼 부동산 개발, 요거 개념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 법의 개념을 보니까 뭐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잘 가다가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다? 제외한다. 그래서 5번. 정답. 이게 키워드. 5번 정답입니다. 74번.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환지 방식은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지구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킨다, 안 한다? 안 하죠. 변동시키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기억 맞는 지문.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수용 방식이죠. 기억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간단 용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업 시에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니은 틀렸고 개발 이익은 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후 같이 누립니다. 맞는 질문.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지 평가, 뭐 면적식으로 환지 평가를 하든지 하여튼 사업 시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맞는 질문. 요거 네 번째는 문제점이죠. 환지 방식의 문제점. 다섯 번째,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채비지는 어떻게 돼요? 공공사업 비용 부담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합니다. 환지하는 게 아니라 매각한다. 틀린 질문.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에 토지 소유자 등에 매각해라 재분배. 틀린 질문. 정답 몇 번? 기역, 디귿, 니을. 2번이 정답. 이런 거 잘 틀립니다. 시험에 내면은. 자, 75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을 한다.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뭐죠? 지주 공동사업인데 우리가 분양금, 자 여러분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뭘로 지급을 하겠다? 공사비로 지급, 정산을 하겠다는 유형. 이게 바로 1번 설명이잖아요. 1번 설명. 그런데 문제는 사업 시행은 누구? 토지 소유자예요.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고요. 이익은 누구? 공동사업이니까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상호 배분돼요. 틀린 질문. 2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수행의 속도,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 장점이고, 또 자금 조달 이익의 귀속 주체로 누구? 토지 소유자죠. 그럼 자금 조달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부담이 또 뭐다? 크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입니다. 틀린 지문. 자,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사업자 밑줄. 여러분, 개발사업자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 모집형에서의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다? 투자자다.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 자, 네 번째.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묻는 거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가 개발을 하는데 자금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서 맡겨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를 신탁하면은 뭐를 발행한다? 수익 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때 수탁자, 신탁을 받는 사람은 신탁회사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에서 신탁계약이 체결되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본인이 가지면 안 돼요. 신탁 기간 동안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시켜야 돼. 그래서 토지 소유한 주체는 누구다? 신탁회사야. 신탁회사. 그래서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되는 거예요. 4번 정답. 5번 등가 교환 방식이죠. 등가 교환 방식은 뭐죠?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것을 등가 교환 방식이죠. 즉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의 공사비인 건축자금 비율의 기초를 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어떻게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번 틀린 질문. 또 여기 또 뭐가 있죠? 사업.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체에게 개발 사업 어떻게 돼요? 위탁 대항하는 사업 수탁 방식이죠. 이건 누구가 한다?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는 방식이 있고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 기술의 보완 등을 필요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원래 출제 예상이 되죠. 민간 개발 방식. 또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 뭐 BOT, PTO 하여튼 원래 중요합니다. 자, 7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시설 관리, 재산 관리, 프로퍼티, 재산 관리가 아니라 1번은 시설 관리에 대한 설명. 시설 관리는요,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뭐다? 관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무슨 관리? 소극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정답. 자, 2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요걸 합쳐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적인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 매장용 부동산 관리자는 가능 매상고를 임차자의 선정 기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임차인과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임차자의 목적에 맞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자, 오피스 빌딩, 업무용 빌딩은 물리적 내용 연수 만료 전에 경제적 내용 연수가 만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짧다는 거죠. 자, 5번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방식보다 유리하죠.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지만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형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77번. 자, 또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시설에 자산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적극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 관리가 아니라 뭐다? 자산 관리. 1번은 무슨 관리? 에시트, 자산. 자산 관리에 해당하는. 1번 틀렸고, 2번 자기, 여러분 오타가 아니에요. 자가관리, 직접관리, 자기관리, 자치관리 다 같은 말. 자기관리 방식은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서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서 뭐다? 입주자 직접 소통하니까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2번 정답. 위탁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에서 기밀유지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기밀유지가 불리한 단점이 있지. 혼합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에 비해서 문제 발생 시에 어떻게 돼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 이거 한 세 번 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틀렸고, 건물이 고층화와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위탁관리가 아니라 뭐 자기관리 방식에서 위탁, 자기관 위탁관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 건물의 관리는 위탁 관리 방식이죠. 2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푼 그 정도 수준 출제해요. 원래 관리는 난이도 하죠. 하. 78번 마케팅 전략도 한 문제 또 출제를 합니다. 자, 1번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개념 맞습니다. 자, 포지셔닝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경쟁 회사의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상품을 적절히 위치시키는 걸 말이죠.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 자, 3번 정답인데, 고객 점유, 시장 점유가 아니에요. 3번은 무슨 점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고객이 들어갔으니까 소비자 행동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데, 뭐를? 여기는 심리적인 변화, 심리 변화,
소비자의 심리적인 변화가 중요해. 심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변화의 단계를 나타내는 뭐죠? 구매 의사결정의 단계,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죠. 앞에 A는 attention, 주의, 그리고 I, interest, 관심을 일으켜서 desire, 욕망을 일으킨다면 이 욕망을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매 의사결정의 과정의 각 단계를 심리 변화의 단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3번, 정답. 자, 4번, STP 전략이죠. STP를, 자,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서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자,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크게 두 가지.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마케팅 믹스를 우리 뭐라고 하죠? 4P가 네 가지. 4P 믹스 전략인데, 이 네 가지 P는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즉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뭐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그래서 믹스는 네 가지 P, place, product, 제품 전략, price, 가격 전략, promotion, 촉진 전략이 나오죠. 자, STP 전략 순서대로 갑니다. segmentation, targeting, 뭐다? position, 주의해야 될 건 요 positioning은 요 P에 속하지 않는다. 차별화 전략. 그래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로 대별됩니다. 4번 맞고. 5번, 직접 분양 혹은 분양 대행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구성되고 부동산 중개업자, 현 입주자, 주택 금융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는다. 요거 뭐에 대한 전략? 유통 경로. 2년 전에 또 사례 중개업소가 나왔죠. 2년 전에는요, 요 네 가지 사례와 연결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79번, 틀린 것.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공급자 중심의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1번, 맞죠? 공급자가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2번, 아이다의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뭐 심리 변화. 아까 심리적 측면, 심리 변화의 단계,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심리 변화의 단계, 네 단계 맞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션은 구성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P 믹스는 어디에 속한다? 4P 믹스는 시장, 고객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4P 믹스 전략은 유통 경로, 제품, 포지션 들어오면 안 돼. 포지션 들어오면 안 되고 프라이스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틀린 질문. 두 개가 틀렸네요. 프라이스하고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4번 정답.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다? 관계.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적 거래가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세 가지 시험에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또 단어. 자, 80번.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7조 2항에 나타나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에 대한 설명. 일괄평가에 대한 설명. 맞는 질문. 니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함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요거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을 나타내죠. 6조는 뭐죠? 현황 기준 원칙.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을 나타내요. 맞는 지문. 디귿.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자, 디귿. 는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할 때는 구분 평가가 아니라 부분 평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 7조 4항에 나오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 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입니다. 3티그 틀렸고 네 부분 그게 니을은 요거죠. 일필이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조청돼서 우리는 수용시에 보상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 이 일필이 토지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하는 부분평가. 네 번째 틀렸고 다섯 번째는 미음은 요거죠. 미음은 구분평가. 자, 구분평가인데 이것은 뭐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제7조 3항인데 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죠. 자, 도로에 1피리 토지가 있는데 1피리 토지의 전면, 후면에 있어서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상업용 가치가 비싸죠. 가치가 달리할 땐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맨 끝에 없다니까 틀렸죠. 자,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도 여러분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토지 건물 결합이 되면 하여튼 뭐다? 복합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이 결합됐어요. 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자, 이 평가 대상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결합이 됐는데 하여튼 평가는 뭐를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는 토지를 하고자 해요. 토지를 평가하는데 이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그건 건물인데 건물이 없다 봐요. 없다 보고 건물이 없으면 뭐죠? 나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독립평가. 비읍 맞죠? 그래서 세 개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평가하는데 건물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건부지 상태로 평가한다. 이것은 부분평가. 세 개 정답. 3번 정답이죠. 자, 81번.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치와 가격을 보는데 가격 가치를 보는데 우선 개념상 차이도 있지만은요. 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 단 한 개. 아파트 3억 주고 샀다 3억 단 한 개.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과세 가치, 담보 가치, 보험 가치는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뭐죠? 다원적 개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1번 맞고 2번 부동산 가격은 영속성의 특성에서 장기적 고려, 배려하에서 형성된다. 2번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 3번 부동산 가격과 가치 사이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부동산의 정상적인 가치는 4억 원인데 급매로 3억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매각 시점에서
가치가 3억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없죠.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3번 맞고, 부동산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여러분 4번은 부동산 가격의 기능. 부증성에서 한정되어 있지만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 5번 부동산 가격, 어빙 피스의 개념이죠. 자, 부동산 가치는 지금 어빙 피셔에서의 개념 뭐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 이익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이게 바로 뭐다? 부동산 가치의 개념. 그럼 가격은 무슨 개념?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 개념상 차이가 있어요. 5번 정답. 어디 틀린지 보시면 돼요. 자, 82번. 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을 보면은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1번 정답.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이 경제적 가치가 난 정할 수 있다.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정할 수 있어요. 2번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 3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뭐를 기준? 시장 가치 기준. 이것은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나오죠. 1항 뭐를 기준한다? 적정 가격이 아니라 뭐를 기준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 이거 부동산 가격의 특징.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서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4번은 요거. 자, 그 5번이죠? 5번 지문요. 가격의 파라메트릭. 요걸 우리는 매개적으로 번역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기능에 가격의 파라메트릭, 매개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5번 설명. 자, 83번.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